오늘은 탕후루를 할 겁니다. 탕후루하고 달고나 같은 과자 그거하고 맛탕을 맛있게 만드는 법을 알려줄 거예요. 오늘 이렇게 널 보낼 수 없어. 물려들었기 때문에 얘네가 이런 식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탕후루는 이제 중국 음식이죠. 하얼빈 쪽이에요. 하얼빈 쪽이 그쪽에 이제 설탕 수입이 시작되면서 만들어지는 탕이 투명한 설탕, 호가 과일, 과일자고 로가 이제 이런 막대기. 그래서 내가 오늘 만들 건 사실 탕후야. 나는 막대기에 꽂지 않을 겁니다. 탕후입니다. 사실상. 오늘은 이쪽 불로 하면은 좀 따라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이걸로 할 거예요. 그리고 설탕을 녹여주기 동안 과일에 손질을 할 거고요. 과일은 바로 담그면 돼요. 뭐 사실 오늘은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친은 없지만 요리는 배워가겠습니다. 좋은 자세입니다. 요리를 배우면 여친이 생겨요. 어? 사실입니다. 이건 진실이에요. 요리도 안 배운데 여친이 있길 바란다? 네가 그렇게 잘났냐? 설탕은 좀 넉넉히 할 겁니다. 그냥 넉넉히 넣어요. 어차피 녹일 거예요. 녹일 거니까. 불은 최대한 낮은 불에서 갈색깔 나면 안 돼요. 빙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지금 하려는 게 완전한 탕후루가 아니고 약간 레몬즙도 좀 넣고 해서 설탕의 단맛뿐만이 아닌 약간 새콤한 맛을 조금 더 넣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물엿도 사왔고 그 집에 있는 레몬즙도 좀 쓰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를 도와줄 이 여기다가 오늘 세 종류로 할 거라서 그냥 큰 판 준비했고요. 식용유 좀 깔아서 밑에 그냥 요것만 까서 준비하면 돼요. 사실 이런 건 넣지 마세요. 우리처럼 이렇게 못생긴 것들, 이렇게 생긴 건 넣지 마요. 이렇게 넣지 않은 걸. 어, 좋됐다. 설탕 갈색 됐어. 어떡하지?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루트를 좀 바꿔서 다른 거 먼저 하면 됩니다. 우리는 아까 말했죠? 딴 거 준비하면 된다고. 아, 일단 설탕을 좀 센 물에 녹여줍니다. 설탕 있었냐고? 탁초 설탕이었어. 우리 소다가 필요하죠? 소다를 좀 준비해놨습니다. 우리 그리고 오늘 좀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여기 견과류를 좀 준비했습니다. 견과류를 넣고 이제 과자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끓으려고 할 때 좀 넣고. 우와! 우와! 아, 졸라 커지고 있어. 이제 이 상태에서 오, 졸라 커지고 있어. 안 돼. 가라앉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널 보낼 수 없어. 오케이. 아직 쏟지 않았어. 아직 쏟지, 아, 쏟았어. 아, 평생까지 할 때 힘든데. 되게 많이 넣는다 생각하고 넣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걸 준비를 할 때 얘가 되게 빨리 굳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약간 자연스럽게 이거 굳으면은 모양은 나중에 잡아도 돼요. 나중에 조금씩 깨갖고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합시다. 아이씨, 이거 왜 이렇게 안 깨져. 뭘 이런 거 확대를 해. 이걸 청소하는 거를 너무한 거 아니야? 설탕에 불을 좀 더 살짝 하고 이게 물려서 초반에 넣어야겠어. 물려서 초반에 좀 넣고 여사친이랑 여친 둘 다 없다고? 오늘 그러니까 이거 배워서 여사친하고 어? 여친을 만들라고. 하나 먹어 볼래?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화를 틀라고. 물엿이랑 이거 비율은 5대1, 6대1 정도면 돼요.
그리고 레몬즙은 약간 그거는 좀 비율 보고 하시면 돼요. 그냥 적당히 먹어보면 조금씩 먹어보면서 하세요. 이렇게 이거 브루스타로 해도 돼요? 오늘 하는 건 전 브루스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아 인덕션 생각보다 그 온도 조절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인덕션에 올려놨다가 이거 내렸다 올려놨다 내렸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슬슬 이제 투명해지고 있어요. 이쪽 보시면은 안쪽으로는 살짝 반투명해요. 이때 이게 흔들어서 이렇게 만져본 다음에 가루가 잡히는지 좀 봐요. 가루가 잡히면 안 돼요. 투명하게 안 나옵니다. 이제 될 것 같은데? 실험을 해볼게요. 이렇게 코팅을 해서 어? 된다. 향으로 된다. 불을 정말 최소한으로 해갖고 얘가 안 굳을 정도만 해서 이렇게 굴려주고 굳이 봉 안 꽂아도 돼요. 요번엔 3개 이런 식으로 물엿을 넣었기 때문에 얘가 생각보다 바로 안 굳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바로 안 버리고 조금 이따 우리 맛탕 할 때 쓸 거예요. 고구마도 맛탕, 고구마 맛탕도 어찌 보면은 탕후루의 약간 그거로 볼 수 있어요. 근데 한번 튀겨야 된다는 그게 있지만 이게 또 존나 맛있어 이게 진짜로. 고구마는 살짝 담가놔서 겉에 전분기만 한번 날려주면 돼요. 예, 기름이 한 150도 정도일 때 이렇게 툭툭툭 밀어주면서 색깔이 날 때까지만 튀겨주시면 돼요. 얘네가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색이 났을 때 이렇게 채를 올려주고 이 기름은 다음에 요리용 기름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쓰고 설탕 조금 더 넣고 이 친구는 센 불에서 한번 색깔 내줄 거예요. 색깔 나기 시작했을 때 젓가락을 이용해서 살살살 떼주면 됩니다. 이게 물엿이 들어가서 그런지 원래 거의 이렇게 넣는 순간 약간 바삭하게 되는데 이게 바삭하게가 잘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왔다. 아이차. 어 갑자기 씨발. 어 오늘 주인공. 와우. 더 굳어야 돼. 근데 맛은 있다. 진짜. 아까 저건 안 먹었으니까. 사실 탕후루보다 오늘 이게 더 잘 된 것 같은데. 맛탱. 여튼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우리? 오늘 한번 화이트데이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집에서 한번 해주셔서 여사친한테 꼭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대부분 설탕이고 안에 있는 재료만 타이밍에 잘 맞춰서 넣어주시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용바! 하나 둘 셋!